진짜예요? 저 다른 부서에서 전화 올 거예요. 왜 저런 말을 생각 못했을까? 어우, 흐려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도 상반기에 입사한 수요관리실의 오준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재생에너지실 최인영 선임연구원입니다. 기술사업하실 정연주 전임연구원입니다. 디지털 전략실 김득천 전임연구원입니다. 입사 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했었는데요. 당시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협업하며 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평가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대학원 과정에서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단순히 R&D 과제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R&D 과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다 보니까 애기평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공기관 업무가 맞고 공공기관으로 진로를 정해서 찾다 보니 에너지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이 가게 되어가지고 이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는데, 애기평이 많은 뭐 사업 과제도 지원해주고 에너지 관련 기관이다 보니 애기평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관리 인턴을 하던 중 에너지 R&D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인 애기평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공인 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을 살려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풀려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나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좋은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근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특정 시즌에만 야근이 좀 몰려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야근을 하고 나서도 이에 따른 보상휴가들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분들과 같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도 쌓게 되고, 서울에 있어서 오시기 편하다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다니는 입장에서는 코엑스나 탄천이 가깝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책임감 있고 훌륭한 동료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 성장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애기평에서 최근에 추가된 복지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LG와 삼성의 임직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관심 있는 가전 기기나 뭐 휴대용 기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어. 복지몰 오픈했습니다. 에너지 R&D와 관련된 전문가 분들과 많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부서에 있는 분들도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알고, 그리고 준비 과정 또한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사하고 나서 이제 선배분들께서 하시는 거 보니 뭐 기획 단계나 평가 단계나 관리 단계나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시고 또 관련 업무 또한 굉장히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애기평에 입사하기 전에는 보통 애기평의 평가를 받는 입장으로 만나뵀었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평가 PM들께서 되게 말수도 없으시고 무게감 있는 모습만 봤었는데, 막상 제가 애기평에 들어오고 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정말 밝으시고 정말 젊은 분위기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분량을 다 채우는 거는 기관에 대한 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정성적인 부분이 70%가 되는 만큼 자소서의 내용을 웬만하면 꽉 채우자고 생각하고, 물론 자소서를 다 채우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술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과를 서술하실 때 구체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정량적으로 표현하시면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직무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R&D 기획, 평가, 관리 업무 중에서 기획 업무에 맞춰서 저의 경험들을 좀 나열을 했었고, 이 기획이라는 업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강조해서 작성을 해왔습니다.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NCS 스터디 그룹 원들과 함께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문제를 풀이했고요. 또 너무 저만의 방식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풀이 방법을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서에 나오는 출제 범위를 맞춰서 골라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가리지 않고 푸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 서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애기평에 대한 특화된 NCS 서적이 없기 때문에 한전에 해커스 NCS 서적을 바탕으로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애기평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수 사례나 아니면 사업 관련한 그 게시물들을 보면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채용 시기마다 조금씩 필기 유형도 상이한데요. 채용 공고상에 출제 범위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면밀히 검토하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운영요령 같은 이런 국가법령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해당 사이트에 가시면 최신으로 개정되어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학 기초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도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위주로 준비를 했었고요. 실제로 문제 난이도 역시 엄청 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개념 위주로 실제로 시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소 연료전지 ESS였죠? 그쵸. 저희도 사업 만드는 게 있었어요. 3번의 꼬리 질문으로 세 번째 거는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게 있었고. 근데 연료전지 작동원리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요? 논술이 아무래도 긴 내용을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두 갈씩으로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애기평에서 하는 사업과 거기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유튜브나 뭐 신문 그리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은 모두 다 현안들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현재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기평의 홈페이지나 뭐 산업부 보도자료, 하다못해 네이버 뉴스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을 스크랩하시고 관련 이슈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술 주제와 매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두 명의 지원자분께서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본인의 경험을 잘 서술하셔서 제가 정말 많이 긴장하고 또 초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물론 긴장도 많이 하고 많이 떨었지만 면접관님들께서 진짜 너무 편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 주셔가지고 실수를 한두 번 하기도 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대신에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모의 면접을 하면서 특히 PT 면접을 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말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구조를 짜서 카메라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면접 스터디를 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혼자 면접을 준비했는데요. 크게 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경험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리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조사를 했었고 제 기존의 경험들이랑 매칭하는 작업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기존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기관 목표랑 연관지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 방법, 그리고 그 업무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그런 거를 먼저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해야 했었고 추가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 수혜자가 누구일 것인지 이러한 꼬리 질문이 네다섯 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채우는 게 가장 1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나 병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1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좀 나열하고 짜임새 있게 좀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R&D 전문기관인 만큼 에너지 기술과 사업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부와 여러 PD님과 산학연 전문가분들이 발간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에너지와 관련된 13가지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예시를 주시고 그 중에서 좀 비교를 하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지에 대한 본인의 좀 인사이트를 요구하는 질문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떨어졌던 면접에서 질문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팀에서 에너지 예산이 부족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아마 지치지 않는 체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실증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력관리에 유념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도 간단한 운동이나 식사를 잘 하셔서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에너지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관련 지식을 쌓는데 모든 용어가 다 낯설더라고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여줄게 하는 각오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렴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애기평이라는 기관 자체가 정부 예산을 조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기업과 기관들과 많이 얽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수시로 기관에 감사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관 차원에서도 청렴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애기평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진행해본 친구들이 많은 만큼 과제를 관리를 할 때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저희 따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저녁에 여가 생활을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저는 추천합니다. 네, 보통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이 본인의 이런 전공들을 특화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 연구소를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한 가지 전공을 꾸준히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있겠지만 애기평에서처럼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폭넓은 인사이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평에 오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제가 그랬듯이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면접이나 필기전형을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것 같은데요. 천천히 차분히 잘 준비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첫 출근 날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내선 번호 8322입니다. 연락주세요. 다른 부서에서 전화 올 거예요. 뭐 많은 이제 의문도 들면서 이 길이 맞나 하는 이제 자괴감도 들기도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는 길 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 그런 과정에는 뭐든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이든 최종이든 면접장에 가셔서 많이 떨리고 실수도 분명히 하겠지만 끝까지 하고 싶은 말 잘 가다듬고 예쁘게 말 잘 하셔가지고 후련한 마음으로 면접장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채용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